네, 깁슨 SG는 그 비브롤라가 두 종류로 출시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아, 신세계네요. 네, 이게 뭐 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뭐라고 써있죠?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뭐 유닛이라고 써있죠. 네, 그렇죠. 트레몰로란 말이 틀렸죠. 그렇죠. 비브라토. 비브라토입니다. 예. 네. 그건 하나는 오자고. 그러니까 이 깁슨은 이거는 이거 달려 있긴 있는데 야,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정말 참 보시면 이건 자 마이스트로 비브롤라예요. 네. 이거 이렇게 트레몰로 저것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네. 이렇게 바디 쪽과 허공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도 참 그 구조를 보면 정말 놀랍게 생겼죠. 야 여기 철판이 네. 와. 철판이 이렇게 펴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야 이거 예. 진짜 무시무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예, 그리고 6번 줄 쪽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예, 1번 줄 쪽에서 훨씬 많이 먹게 되죠. 네.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1번 줄 쪽에 확 먹는데 그러니까 철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진짜 아유, 어마어마한 뭐랄까 원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튜닝을 그리고, 바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야 이제 사이드웨이즈 비브롤란 사이드웨이즈 비브롤라, 비브롤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왜 사이드웨이냐면 여러분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암이 안 돼요. 이게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자 어떻게 하냐 암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네, 이게 되게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이렇게 팔을 얹어놓고 있어도 돼요. 팔을 네. 얹어놓고 치셔요. 예 네, 그러면 그 이렇게. 자연 트레몰로가 되죠. 예 네, 비브롤라가 되죠. 예. 네. 아니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네. 움직이는 자 이거 뭐 얼마나 이상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 사이드웨이 비브롤라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치고 계시는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있는데 자 이렇게 충격적인 것들이 네. 6일에 달려 있다. 이게 스탠다드 6일은 기본 9.0 9.0을 받았거든요. 네. 가격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저희가 저번에 9.0 9.0을 받았던 그 비브롤라 없는 일반 SG 스탠다드 6일 모델은 9.0, 9.0을 받았어요. 어허. 그리고 가격이 235만원이었단 말이죠. 할인가 기준. 네. 그럼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26만원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다 26만원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평점을 매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야 이거 이러면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26만원 치고 진짜 괜찮은 걸 줬다. 네. 이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과연 어떨까요? 튜닝의 안정성으로 미루어봐 점수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튜닝하시는 동안 네.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만원의 권속과 261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100.5cm 무게는 3.03kg로 약간 무겁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브롤라 무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33+2mm 똑같고요. 12프렛 뒷뜰레는 79mm로 지난 시간보다 약간 두꺼워졌습니다.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바디에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헤드머신 그랍텍 너트에 43.05mm의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 629mm 네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 넥 픽업에 버벅 6일R 브릿지에 버벅 6일T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투볼륨 투톤에 토글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ABR1 튜너매틱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클린톤 펜더 클린톤부터 모니터 해볼게요. 톤.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부들부들하네 이것도. 이거 왜 그 9.0 9.0을 받았는지 딱 알만한 톤이죠. 자 마샬로 바꿨고요.
소리. 오, 확실히 주니어보다 우렁차죠. 어, 우렁차요. 네. 오, 좋다. 네, 톤은 좋은데 네. 이제 그 저 비브롤라가 과연 튜닝을 얼마만큼 네. 유지를 해줄 것인가? 지금 살짝 두 번 눌렀는데요. 네. 역시 이런 예. 비브롤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뭐 저런 유의 그 비브라토 유닛은 튜닝을 자주 해주긴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어, 여기다 그거 달아놓지. 그 G포스 아 그러게요. 네 이건 G포스. 자 팬더의 레드락. 좋다. 네. 아주 깁슨 같이 좀 뭐랄까 이것도 약간 기름이 줄줄 흐르네요. 네. 오, 마샬 게인 좋네요. 확실히 좋다. 주니어에 비해서 한 단계 더 풍성하고 네. 기름진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반주는 지난 시간과 같은 걸로 해서 비교해 볼게요. 짭짤해. 이것도 짭짤해서 네. 참 좋네요. 이거는 짭짤한데 네. 뭐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고 좀 메인 디쉬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갖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확확 배부릅니다. 네. 톤이 가운데다 놓고 팬더로 바꿔서 이제 리뷰 마지막이니까 비브라토를 많이 써갖고 한번 해볼게요. 네. 비브라토를 걸고 비브라토까지 하기. 멋있대? 비브라토 걸고 비브라토 누르기. 네, 네. 좋네요. 뭐 비브라토를 빼고 눌러봐.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스트로 비브롤라의 사운드를 잘 들어봤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이드웨이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정말 구조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것들을 네. 많이 보고 있네요. 자, 사운드 자체는 6일의 그런 매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냥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추가됐다. 26만원 어치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2548화입니다. 2548화의 빈쿠션님. 네, 당구 치시는 분인가봐요. 네, 여기 펜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라이트웨이트 AC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모델이었는데 여기 빈쿠션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지난 은총님의 리뷰 보고 주구장창 시청 끝에 생일 선물로 아내의 윤호를 받은 김에 쉑터 재팬 NV 네, 아쿠아 블루 네, 이누님의 야한 핑크만큼 레어템이라 생각합니다. 하하. 네, 와 앰프, 기타 등등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크,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왕 다시 시작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구매하고 나니 어지간한 기타는 눈에 안 들어오네요. 바로 입금 후 태풍과 추석으로 두 주를 기다렸지만 아직 안 나왔나 봐요. 네. 오늘 네. 좀 가시지 않았을까? 입금 후에 태풍과 추석으로 두 주를 기다리고 어쨌든 받긴 받으셨다는 네, 얘기군요. 네. 네, 아쿠아블루 MV 쉑터 재팬 네, 축하드립니다. 네, 팬더 일대가 귀여운 팬더지 곰이라고 염색으로 러시아 불곰 흉내내다간 이도저도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기타에 대해서 혹평을 주셨는데요. 네. 네, 쉑터와 비교하니 가성비가 안습 이렇게 이 쉑터 사서 그래 쉑터 사서 네, 그렇죠. 쉑터 사서 다른 기타들이 다 가성비 안 좋게 느껴지는 딱 그 시기가 있거든요. 네, 빈쿠션님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에스토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어서 한 줄 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멋있지만 불편합니다. 네, 결국 그게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고유한 정체성이 아닐까요? 멋있고 불편한 기타. 네, 그 레니아드 스티냐드가 이제 공연할 때 그 마에스트로 암을 익스프로에다 달아놓은 걸로 알렌 콜린스가 치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써. 그러다가 프리버드 엔딩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써. 엔딩 때. 이게 단 못 쓰는 거야. 그렇군요. 마지막 한 번을 위한 한 준비. 미치겠다. 두 시간 동안 공연하는데 딱 마지막 한 번. 네. 한 번 쓰면 그 기차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멋 점수는 보지 못합니다. 네. 멋은 있습니다. 멋이 있어요. 네. 자, 몇 대 몇? 네, 9.0, 8.5 아까랑 반대. 네, 선생님은 멋 점수를 주셨고요. 저는 약간 비효율성에서 점수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이드웨이에서도 네. 비슷하게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멋있지만 불편합니다. 네, 그렇죠? 멋있지만 더 불편한 게 이제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암을 이렇게 신나게 쓰는 건 좋은데 뭐 귀찮고 다시 튜닝해야 되는데 이거는 암잉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은 똑같지만 불편함이 배가 되는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라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즈!